만약 일상생활에 음악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의식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사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엔 수많은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떤 음악과 함께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음악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어쩌면은 음악은 사치스럽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어요. 음악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혹시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음악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리진 않으신 건가요? 오늘 여기 솔직 담백한 얘기를 마치 여러분들을 직접 마주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음악, 하지만 어렵다는 편견에 가려져서 어쩌면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을 수많은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었던 음악, 그 재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재즈를 통해 무엇을 들어야 하나? 그 첫 번째 에피소드, 블루스, 시대 상황을 반영한 치열한 삶, 애환, 그리고 일상을 노래하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열면서 피아니스트 박진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오늘 진행을 같이 맡아주실 비보라프니스트 장성호 씨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스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성호 씨는? 블루스라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춤이지 않을까. 그 우리 사모님들 네. 카바레 가면은 이제 그죠. 블루스 타임 하면은 그런 블루스 하면 사람들은 사실 좀 경쾌한 음악. 신나고 좀 춤추는 뭐 이런 음악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블루스라는 음악은 생각보다 많이 우울하고 슬픈 음악이지 않나. 이 재즈라는 음악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언제부터 이 문화가 태동이 됐나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로 이제 그래서 이제 블루스 편을 제가 이제 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방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8세기 아프리카 이제 흑인들이 미대륙으로 이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도 하고 사회적으로 되게 불리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되게 부조리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환 그리고 이제 노동요 일을 하니까 또 힘드니까 노래를 하면서 잊어보자 하면서 이제 노래를 다 같이 이제 부르고 이제 그런 데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근데 그 노래를 이제 백인들이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 음악이 뭔가 우울하고 슬프다, 뭔가 음침하다 해서 이제 영어 단어 우울하다라는 뜻을 가진 블루라는 단어에서 이제 따와서 이제 블루스라고 명명하게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소리를 내는 이제 사람의 내면의 시각에 대한 네. 얘기를 한 거죠. 네네. 스타일적인 구분보다도 그 음악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담아내고 있나 그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또 재즈 음악을 보면 이제 다 같이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죠. 네. 한 악기 이상의 이제 다른 악기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하모니를 만드는 그 문화가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강제 이주된 흑인들의 이제 노동요 다 같이 이제 일하고 다 같이 즐기고 다 같이 이제 기뻐하는 그런 부족 문화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인으로서 그러면은 네. 이제 블루스를 연주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호 씨? 그러니까 저는 그 블루스라고 생각하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서에도 조금 그런 게 약간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조상들이 봤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옛날에 이제 뭐 일할 때 우리도 사실 우리 조상님들도 노래를 하면서 그 좀 그 힘든 노동력을 좀 잊어보고자
그렇죠. 노래하면서 일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재산 날에도 사실 뭐 이런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 이거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노래도 사실은 뭐 조금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쵸. 이런 블루스라는 이 주제랑 조금은 그래도 네.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콜 앤 리스폰스라고 네. 하죠. 그 앙상블에서 누가 하나 던지면은 누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가면 뭐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뭐 영감 왜 불러 뭐 이런 거 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갑자기 이 영감이 오는데요. 네. 이 재즈라는 음악이 되게 즉흥 연주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사실 이 블루스 이제 블루스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흑인 노예들이 본인들 이제 얘기 일상을 이제 노래하는 것. 나중에는 이제 재즈에서는 그게 더 발전돼가지고 그 어드밴스드하게 고급지게 네. 됐다고 이제 발전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블루스라는 음악이 어떤 음악인가에 네. 대해서만 이제 그리고 우리가 블루스 음악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이제 블루스라는 음악을 만들어주나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블루스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절대 이제 빠질 수 없는 이제 개념이 있죠. 12마디 돌림 노래 형식이라는 거. 12마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12마디일까요? 네. 이게 그 사실 음악학자마다 이제 다양한 이제 해석이 있는데요. 네. 사실 원래 이제 블루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2마디도 있지만 13마디, 14마디, 홀수마디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악 이제 곡들 구전되어 가지고 내려져 오는 곡들을 종합해 보고 그걸 이제 평균치를 내니까 주로 이제 12마디라는 이제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오늘날 와 가지고 블루스 하면은 이제 블루스를 연주하자 하면은 이제 12마디로 이제 암묵적으로 어떤 그런 이제 형식으로 이제 굳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는 네. 한번 또 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12마디라는 게 사실 12마디 폼이라는 건 좀 흔치 않은 사실 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24마디도 아니고 그렇죠. 16마디도 아니고 그래서 왜 이 12마디지? 왜 하필 12마디지? 이게 4마디, 4마디씩 하고 또 4마디 4마디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뭔가 홀수로 이루어진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흑인들의 그런 불안했던 그런 노동 착취와 좀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정신 상태 네. 뭐 그런 게 좀 이렇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 네. 그 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짜여지지 않은 좀 약간 불완전한 마디수의 개념 그들의 어떤 불완전성이 네. 그 자연스럽게 음악에 이제 투영되었다 네 그냥 뭔가 그렇게 녹아들었다 그 그러니까 마디수도 12마디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약간 지금 그런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재즈나 블루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음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서양 음악은 되게 이제 대칭적인 구조가 많은데 네. 굉장히 이제 재즈나 이제 블루스는 들쭉날쭉하다. 예,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쑥날쑥하면서 들쑥날쑥하다. 네. 네, 비대칭적이다. 비대칭적이다. 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비대칭적이다라는 네. 좀 불규칙하다. 불규칙하다. 예, 네, 좀 모났다. 네. 네. 방금 이제 들으셨던 12마디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화성 진행 1도 4도 화음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료화음과 이제 함께 이제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자, 1도, 4도, 5도가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음계가 있는데요. 자, 1도는 1, 그리고 2도, 그리고 3도, 그리고 4도, 5도, 6도, 7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음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1도에서 3도씩 쌓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도미솔이라는 화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화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화음 역시
싸움에는 이렇게 사도아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자, 5도 음에서 또 3도씩 쌓아 올린 거는 이제 또 5도화음이라고 되겠죠? 5도, 4도화음, 1도화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연주하면은 굉장히 뭔가 착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7음을 빼고 이제 3화음만 연주한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3화음. 저도 그거 생각났어요. 3화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음색이 되게 클래시컬하네요. 아, 네. 클래시컬하다. 클래시컬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되게 좀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음악이. 근데 여기서 이제 7화음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1도 기본화음에서 3도를 더 쌓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시킨 이 음을 플랫 시키면은 이런 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코드 이름은? 이게 이제 도미넌트 세븐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한국말로 7화음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방금 들으셨던 3화음과 7화음의 차이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예, 진행을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느낌적으로 확실히 7화음이 비브라폰으로 쳐보면 한번 여기서 이게 내려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확실히 예 사운드가 다르고 메이저 세븐과 메이저 그 7화음과 이 도미넌트는 그 상당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블루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흑인들의 어떤 이 불안정한 그런 마음, 뭔가 항상 뭔가 약자의 포지션에 있고 뭔가 항상 이 부조리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칠화음에 이렇게 투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 근데 이 칠화음이라는 게 이 5도 화음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5도 화음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제 5도는 1도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런 화성 진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나요? 예, 근데 블루스는 1도를 1도부터 아예 불안정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이게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칠화음을 연주하면은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또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죠. 이게 블루스가 가진 어떤 화성적인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블루스의 중요한 요소들, 뭐 12마디 형식 그리고 뭐 코드 진행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재즈 하면은 또 콜 앤 리스폰스라고 아까 언급했던 그 질문과 대답, 뭔가 대화하는 형식의 그런 연주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지영 씨? 네, 주고받는 네. 이야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재밌는 시간이 이제 돌아왔어요. 네,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예. 우리 아까 말했던 그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감 왜 불러 아 이런 거. 네. 이게 어떻게 12마디 형식 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제가 블루스 12마디 형식을 연주할게요. 자료 화면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자. 네, 정말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네요.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저 이번 겨울에는 정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루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예, 저는 너무 뜻깊고 좋았고 오늘 이렇게 이런 훌륭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래서 아, 오늘은 이렇게 블루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성호 씨하고 저하고 나눈 이런 대화 같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음악이 이제 블루스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블루스라는 음악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뭐 12마디 형식, 뭐 블루스 음계 이런 걸 넘어서서 더 이렇게 정교하고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더욱더 색채감 있는 그런 음악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이제 또 다음 네. 예, 또 다음 이제 매일 화를 이제 거듭할수록 더 재밌는 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네. 혹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 오늘 첫 방송을 이제 같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마무리하면서 혹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예, 청취자분들께 이제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 네. 저 오늘 이렇게 처음에 첫 회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는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방송이 좀 더 발전이 돼서 많이 또 이렇게 다양한 편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재즈 음악이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또 설명할 수 있는 좀 좋은 방송이 되면서 많이들 좀 이렇게 대중화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재즈라는 음악이 이 방송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예, 또 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 블루스 편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비브라포니스트 장성호 씨와 함께 마지막 곡 연주해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